드디어 만 명이라니. 안녕하세요. 리페어맨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제 영상을 제 채널을 항상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만 명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품 리뷰 겸 여러분들께 구독자 1만 명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보시에서 나오는 공구 세트입니다. 저도 이제 보시 공구를 수리하면서 공구 세트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 기념으로 어떤 아이템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정용에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케이스가 아주 튼튼합니다. 총 108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일단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구성품으로 이렇게 내부 설명서가 있고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셋톱. 여기 보시면 망치, 검전 드라이버, 줄자, 카타칼, 라이트, 몽키, 벤치, 롤러즈, 콘크리트 드릴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라쳇 핸들이라서 간단하게 라쳇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렌치도 소형으로 있고요. 제가 제품을 잘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정용으로는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불 밝기도 엄청 밝아요. 아쉽지만 줌아웃 기능은 없네요. 보통 일반 LED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부 구성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어차피 받으신 분들도 내용 구성품을 아셔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3분께 이렇게 3분께 한 세트씩 드리려고 추첨을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구독은 필수고요. 영상에 좋아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응원의 글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입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 발판으로 인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그 응원으로 더 열심히 하는 리페어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페어맨이고요. 하단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으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만 명이라니.